오 마이크. 혹시 내 마이크 어차피 다 부셔버릴 거기 때문에. 자, 볶음밥은 그렇지 그렇지. 오 예. 정어리 사르딘스 캔을 가지고 한번 볶음밥, 네, 사르딘스 프라이드 라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거를 뭐 이렇게 야채랑 볶아가지고 밥, 볶음밥을 만드는 거는 너무나 너무나 흔하죠.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계란 요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뭐 오믈렛 촥 해가지고 가운데 싹 자르면 뿅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, 또 재밌는 게 토네이도 에그 프라이라고 있습니다. 그 토네이도처럼 볶음밥을 일단 만들고 토네이도 에그 프라이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듣기론 요즘에 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집안에서 이 캔 음식들을 필리핀에서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레시피 정보는 별로 없지만 조금이나마 재미있는 영상으로 보는 걸로 그냥 즐기시는 영상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나 제가 성공한다면은 따라하셔도 괜찮고요. 한국에서도 볶음밥은 많이 먹어요. 가장 흔한 볶음밥이 김치볶음밥이. 김치만 넣어도 맛있어요. 아니면은 뭐 약간 고기를 넣기도 하고 하는데, 왜냐하면 김치 안에 이미 여러 가지 양념 야채들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김치볶음밥을 만드는 데는 거의 매직 소스에 가깝다. 메가 사르디니스인데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은 오늘 제가 쓸 거는 토마토 소스입니다. 이 토마토 소스만 믿고 제가 별 양념 안 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가 준비한 양념은 딱 하나예요. 후추. 네. 소금도 안 넣습니다. 저는 제가 뭘 준비했냐면은 당근, 양파, 마늘, 고추, 파. 그냥 냉장고 있는 거 다 넣었어요. 볶음밥에는 생각보다 기름을 많이 들어갑니다. 네. 뭔가를 기름에 볶을 때는 한 번씩 넣어서 이렇게 재밌죠. 네. 오 마이. 우. 혹시 내 마이크. 마이크가 여기 있거든요. 이런 재미로 영상 찍는 거예요. 네, 실수도 하고. 자, 불을 끄겠습니다. 왜냐하면은 밥을 넣고 사르딘스 넣을 건데 밥을 막 쪼개야 되잖아. 그때 타버리거든. 밥을 녹화 되고 있나? 자, 밥을 용도 넣고 그리고 이걸 넣을 건데 제 아이디어는 국물을 안 넣을 겁니다. 국물은 나중에 마지막에 접시에 데코레이션 할 때 제가 쓰려고 해요. 어차피 다 부셔버릴 거기 때문에 모양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. 불을 켜기 전에 부셔주겠습니다. 볶음밥만큼 만들기 쉽고 맛있는 게 또 없죠. 자, 불을 켜겠습니다. 고추, 참고로 필리핀 밥은 제가 본 밥 중에 볶음밥 하기 가장 좋은 밥입니다. 예. 한국 밥은 가끔 물을 좀 많이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게 밥이 아니고 완전히 막 떡이 돼버려요. 라이스 케이크처럼 돼버리는데, 그러니까 물이 좀 적은 밥이 볶음밥 하기 좋아요. 자, 볶음밥은 됐습니다. 볶음밥에서 끝. Set aside. 최근에 제가 봤던 유튜브 영상 중에서는 가장 인상 깊었어요. 제가 오늘 한번 해보려고. 그게 되나 안 되나.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. 그냥 계란 넣고 프라이 하는 건데 좀 뭔가 이렇게 테크닉 필요해. 프라이 할 때 테크닉이. 그러니까 요즘에는 한국 식당들의 이 특징이 맛. 글쎄, 맛은 뭐 당연히 맛있어야 되고 정말 이 눈을 사로잡는 듯한 조리법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토네이도 볶음밥이었나 오믈렛이었나. 이 정도? 어?
모르겠어요. 어쨌든 된 것 같아. 자, 기름을 좀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아, 왠지 느낌이. 아, 볶음밥을 먼저 준비해놓고 해야 된다. 된 것 같아요. 이거 시간 싸움이에요. 시간 싸움. 자, 불 좀 세게. 오, 된다, 된다. 아. 이게 뭐야, 이게. 불이 너무 센 것 같아요. 젓가락을 돌리는데 돌아가지가 않아. 넣고. 그렇지. 그렇지. 안, 왜 안 돌아가?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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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됐어, 이 정도면 된 거야. 너 왜 이렇게 박냐 이거. 잠깐. 이 정도면 된 것 같지 않아? 자, 이 정도면 토네이도 모양이 나왔잖아 위에. 또 나왔네. 토네이도 나왔네. 자,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이 소스가 있는데 사실 이 소스에다가 또 뭘 넣고 뭐를 뭐 저는 오늘 아주 심플하게 그냥 붓겠습니다 옆에다가. 예. 짜잔. 사르딘스 프라이드 라이스 with 토네이도 에그 프라이. 볼까요? 오, 예. 자. 와. 자, 이 소스랑 같이 이렇게. 아주 좋아. 살짝 짠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금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굉장히 예, 심심합니다. 필리핀에서는 사르딘스 하나를 가지고 혼자서 드시는 경우가 별로 없죠. 굉장히 양을 불려가지고 온 가족이 같이 먹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레시피는 전혀 실용적이지 않다. 1인분 만들고, 아, 1인분 아니다. 한 2인분 나왔어요. 막 밖에 또 있습니다. 지금 미세스 불을 먹고 있는데 배지밀과 함께. 어제 술 많이 먹어서 오늘 못 먹겠어. 계란 프라이는 처음엔 되는 것 같아, 항상. 처음에는, 어? 되네, 되네. 그런데, 처음에 되다, 그 다음이 안 돼. 불 세니까, 얘가 굳어져서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불을 최대한 약하게 해야 될 것 같아, 왠지. 그거보다 훨씬 약하게. 오늘도 맛있게 한 끼를 해결했습니다. 조금 더 재미난 아이디어가 있으면,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미스터 불불이었습니다.